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알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5월 31일 감동기도회 저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버지의 환영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버리고 아버지에게 받을 자신의 몫을 모두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성공하는 삶의 방법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맞이한 것은 혹독한 세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극도의 궁핍과 굶주림으로 목숨만 겨우 연명한 채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는 영영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갈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멀리서 집을 향해 오는 아들이 보이자마자 달려나가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게다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예배와 기도, 말씀의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나눔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안아주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설령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결단합시다. 또다시 죄를 짓더라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것을 약속합시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탕자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오늘 암송 말씀입니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